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사흘 전에 터진 가짜 인터뷰 논란, 이 관련해서 이 뉴스타파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핵심은 이 김만배와 신학림 씨가 금전관계에 있을 줄 몰랐다. 사적으로도 알고 지낸 사이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나 뉴스타파는 여기 조작인 줄 모르고 방송을 했다. 이런 의도가 최근에 윤석열 검찰과 일부 언론들이 뉴스타파를 이참에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억울하다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뉴스타파 구독자들, 여기는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차 떠나고 난 뒤에 손들고 있는 격이다. 자, 오늘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긴급 심의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 이 긴급 심의를 하게 되면 법정 제재가 나올 것인데, 뭐 법정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법정 제재 가지고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범 차원에서 국기문란죄로 이 추사를 해가지고 뉴스타파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가짜 뉴스 가지고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말하자면 넘어가는 정권을 다시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렇게. 이 언론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만약에 정권을 교체되는 걸 막았더라면 그걸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겁니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그런 역할을 많은 언론이 했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이런 국기문란 사범에 대해서는 빨리 문을 닫게 해야 된다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신학림과 김만배 거짓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자,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려 한 공작 정치, 정치 공작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방심위도 여기 긴급심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뉴스타파가 오늘 밝혔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라 그 앞에는 조금 해놔놓고 나중에는 우리는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언론 보도가 아니라 완전히 선전선동을 하면서도 언론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이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페이스북에 제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재원과 그에게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 1억 6,500만 원을 금전거래한 사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됐다고 하면서 자, 이에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스타파는 해당 녹음 파일이 당시에 대선 전국에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알 권리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윤석열 게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뉴스타파는 핵심 민노총 세력들, 말하자면 민노총 언론 노조 출신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KBS와 MBC에서 해직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거기 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그동안 보도한 걸 보면은 충분하게 그걸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곳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이 정권에 보수 정권에 타격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려 있다,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녹음 파일은 보도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그러니까 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학림 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제공한 신학림 씨가 김만배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걸 놓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 외부 조사 요원이 참여하는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상조사. 얘들이 이제 사고 문제가 터지면은 외부 진상조사, 뭐 외부 요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하려고.
그게 외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자, 거기 뉴스타파는 이미 자정 기능이 없는 언론, 뭐 언론 참칭한 언론사로 보입니다. 언론 참칭하는 단체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적절한 형태로 후원회원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타파는 빨리 문 닫으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김만배 씨와 김학리 신학님의 검정 거래를 빌미 삼아가지고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었다 하는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비당파 비영리 독립 탐사 보도 매체로서 뉴스타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하는 겁니다. 비당파, 비영리, 독립탐사, 비당파가 아니라 완전히 더불어민주당파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당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자, 본인들은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학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 공세, 검찰 폭력적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만들어진 사회적 자산, 뉴스탐파를 지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세상이 달라진 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에 대해서 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서 이 심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허연혜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여기 직무 대행이 있습니다. 지금 황성욱 직무 대행이 위원장 직무 대행이 긴급 심의 필요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년주가 나오고 난 뒤에 직무 대행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자 소리 높여서 반대했던 이 위원, 야당 의원은 퇴장을 해보니까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민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뉴스타파의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법적으로도 여기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제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동관 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국가 이 기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매체가 버젓하게 언론사라고 활동하여서는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심위가 긴급 안건으로 심의 안건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작 방송하게 드러나면 바로 여기가 뭐 이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 취소를 해두고 그리고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엄격하게 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언론사라고 존재하고 또 그래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 너무나 많이 혼란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 이 기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MBC는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난 그 다음날 무려 네 꼭지를 중점 뉴스를 쫙 배치해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마치 확성기로 크게 불리듯이 마찬가지로 MBC, JTBC, 뭐 KBS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자, 이들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KBS와 MBC는 지배구조 개선, 말하자면 사장 바뀌고 이사 바뀌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방송의 근본 개혁 없이는 윤석열 정부 성공은 물론 없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총과 칼로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질서 유지를 뭐 이렇게 무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상식과 기본적인 이성으로 그래서 그게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여론을 가짜뉴스를 탁 집어넣어갖고 조작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밀고 갔다가 임박한 시간 2, 3일 동안 그때만 넘기면 된다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자, 뉴스타파가 과거에 이렇게 조작해서 보도했던 내용이 한두 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 모해 위정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 중에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류가 아닐까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수술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